다음으로는 이제 고분자력이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실용적인 경우에 입자 분산은 고분자를 이용해서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고분자가 있으면 어떤 고분자들은 파티클에 흡착을 합니다. 흡착. 어떤 고분자들은 전혀 흡착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미디움에만 떠 있는 거죠. 폴리머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흡착이 되면, 옆에 고분자도 또 흡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파티클, 유 파티클. 그런데 얘네들이 이두 파티클이 서로 둥둥 떠다니다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요 흡착된 고분자들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브릿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브릿징. 달라붙으면 엉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분자 하나하고 옆에 있던 고분자하고 서로 후크라는 말도 쓸수 있어요. 후킹이 된 말입니다. 고리에 걸려서 마치 같이 움직여 버리는 거죠. 같이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파티클이 어트랙션 된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어쨌든 고분자의 사이즈는 파티클 사이즈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후킹이 돼서 브릿징을 시켜서 브릿징 어트랙션을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의 전체적인 농도가 고분자는 당연히 흡착된 고분자와 프리 폴리머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흡착이 되더라도 또 흡착할 자리가 다 차면 그 다음에는 프리 폴리머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고분자 농도가 조금 더 증가하면 그 흡착된 아이가 고분자 농도들이 조금 더 증가하면 서로 리펄션 할수 있어요. 그때는 지금 여기는 후킹이 됐는데 흡착되어 있는 고분자들이 있고 옆에 고분자가 있으면 지금 이 고분자끼리 서로 밀쳐내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스테릭 리펄션입니다. 밀쳐내는 역할. 스테릭 리펄션. 두 고분자가 서로 엉키지 않으면, 어쨌든 공간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엉키지만 않으면 그 위치에 침범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입자들이 표면에 그라프트된 폴리머가 있지만 나름대로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에 점유 못하고 후킹이 안 되면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스테릭 리펄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입자들이 있는데 농도가 더 많아져서 이제 프리 폴리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자 사이에 프리 폴리머가 있으면 얘네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는 프리 폴리머가 있고 이쪽은 프리 폴리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농도 구배가 생기니까 얘가 이 프리 폴리머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면 요 사이에 프리 폴리머 있다가 없어진 자리가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압력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 주위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요 지금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럴까요? 그러면 A에 있던 프리 폴리머가 B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A가 B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위치 사이에 압력차가 생깁니다. 그걸 삼투압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삼투압에 의해서 여기가 비어버리니까 두 폴리머가 그쪽으로 쏙 달라붙으면서 입자가 두 개가 만나서 달라붙을 수 있어요. 걔를 디프리션 어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던 프리 폴리머가 없어지는 게 이제 디플리션이거든요. 그걸로 인한 어트랙션이 생긴다. 그리고도 입자 농도가 훨씬 많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자 농도가 많으면 빠져도 또 고분자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고분자가
두 입자가 뭉치는 걸 막아줘서 다시 디플리션 스터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사실은 물질계에 따라서 입자의 상태, 표면 상태, 또 고분자의 특성, 솔벤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은 매우 매우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고분자는 이제 입자에 흡착이 돼서 흡착이 되고 그다음에 그 농도가 증가하면서 폴리머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브릿징 어트랙션, 스테릭 리펄션, 디프리션 어트랙션, 디프리션 스타빌라이저는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어트랙션과 리펄션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상 리펄션입니다. 입자가 기본적으로는 뭉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 상황은 지금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 상황들은 굉장히 로컬한 현상들입니다. 그 입자 주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시스템 전체에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테릭 리펄션이나 디플리션, 스타빌라이제이션 또는 리펄션을 유도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여기에 또 소위 이제 슈어 폴스가 작용하잖아요. 슈어 폴스가 작용하면서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줍니다. 일단 입자가 뭉치면요, 주로 요 영역에 해당하는데 입자가 세컨더리 미니멈에서 뭉치면 그거를 깨줄 수 있는 힘은 슈어 폴스밖에 없습니다. 이때 슈어 폴스라는 말은 꼭 아주 엄밀한 의미의 슈어가 아니라요, 플로우 폴스라는 뜻입니다. 플로우 폴스에서 진리게져서 입자를 깨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슈어 플로우가 아니라 엘롱게이셔널 플로우를 가해줘도 입자들은 뭉쳤던 것들이 다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플로우 폴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편의상 사람들이 과거에 관례적으로 시어 폴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뭉쳐진 입자를 액상에서 깨주는 방법은 시어 폴스를 가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경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적으로 우리가 입자들의 적절하게 뭉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입자가 그 서로 달라붙고 내적을 이루는 게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침전이 안 되는 거죠. 입자가 뭉치는 경우는 지금 개별 입자의 뭐 브릿징을 여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만 입자가 뭉치는 과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자들이, 요 아래쪽에 살짝 해볼까요?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뭉칠 수 있습니다. 입자가 칸택을 할수 있지만, 디퓨전이 충분히 일어날 시간이 허용이 되면, 이런 애들이 빈 자리로 좀더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뭉칠 수 있어요. 디퓨전할 틈이 없으면 키네틱 컨트롤 하는 경우는 디퓨전이 없으면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뭉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네트워크를 이뤄나가는 거죠. 네트워크 구조로 네트워크로 마치 거대 연결체가 형성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뭉치는 애들은 A와 같이 뭉치는 애들은 재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하나의 큰 파티클을 형성하는 효과가 되니까 쉽게 침전해요. 그런데 B와 같이 뭉치면 이런 거대 분자처럼 마치 형성이 돼서 전체 공간을 대부분의 파티클들이 서로 연결하고 있으면 그러면 일종의 탄성체 같은 네트워크 같은 그물 구조망 같은
그런 구조를 형성해서 침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전이 일어나지 않아서 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혈을 강하게 주면 다시 다 부서집니다. 쪼개지니까 얼마든지 유동을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자를 많이 쓰는 슬러리나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요 B 형태와 같은 방식으로 입자의 구조체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입자계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또 설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실은 너무너무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또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입자들이 구분자를 만나면 구분자를 우리가 바인더라고 생각해서 집어 있는 거죠. 바인더는 나중에 건조 후에 필름을 형성해 주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바인더 자체가 입자에 달라붙어서 분산제 역할을 해주는 기능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제를 꼭 서펙턴트만 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서펙턴트를 덜 쓰고 바인더만으로 분산을 시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흡착이 되지 않는 바인더를 쓴다면 분산 컨트롤이 용이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사실은 잘 설계된 슬러리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흡착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좀 따로 하셔야 되는데 흡착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착량을 그 고분자 농도에 따라서 흡착량을 재보면 이런 식의 아이소소음이 나올 수 커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흡착량이 우리 시스템이 여기에 설계가 된 건지 여기에 설계가 됐는지 여기에 설계가 됐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산 특성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흡착 자체가 pH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pH 디펜던스 흡착량 자체도 가령 pH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주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자계를 설계할 때 흡착량, 그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느 시스템, 어느 힘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건지, 또 구조가 A와 B 중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 건지, 또 pH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지금 우리 슬러리나 잉크는 pH가 얼마이고, 또 흡착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충분히 있지 않으면 좋은 소재 설계를 할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트랙션이 강한 그런 대표적인 시스템들을 보면요, 커브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볼륨 프랙션을 증가시켜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볼륨 프랙션이 크지 않을 때는 제로 뉴토니안 거동하고 제로 시어 비스커스죠. 그 다음에 시어 스테이닝이 있고 다시 플래터를 보이고 있는데 볼륨 프랙션이 증가하면 시어 스테이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 티크닝이 나타납니다. 시어 티크닝. 그 다음에 여기는 shear thinning입니다. 이거는 thinning이 나타나고요. 여기는 thinning. 여기는 thickening이 나타납니다. 입자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주 심한 thickening이 나죠. 굉장히 심한 thickening입니다. 입자간격이 없이 순전히 hydrodynamic force와 Brownian force에 의해서 시어 스티크닝이 난다면 이 경우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만한 시어 스티크닝이 나온 데 반해서 입자간격이 강하면 이런 급격한 커브도 우리가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사실은 가공기기 안에서는 시어 레이트 분포가 기본적으로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생산 속도가 빨라져서 어떤 영역에서는 셔레이트가 크다 그러면 가령 셔레이트가 10이다 그러면 요 영역이고 그 옆에 가령 셔레이트가 1 정도 되는 영역이라 그러면 여기죠. 뭐그 정도는 쉽게 같은 기계 안에서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는 점도가 굉장히 낮은 유체가 흘러가는 거고 요 A점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B점에서는 시어 티크닝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여기서는 흐르지 않는 겁니다. 이 영역은 여기서 무한대만큼 발산하는 거니까요. 돌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액체와 잘 흐르는 액체 A와 돌덩어리 B가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공기계 안에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불균일이 유발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액체가 균일하게 흘러가면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돌덩어리들이 이제 갑자기 옆에서 흘러가면 되면은 이제 균일한 제품을 얻을 가능성 없는 거죠. 생산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쇼스트크닝은 피해야 됩니다. 쇼스트크닝을 인위적으로 쓰는 시스템이 몇개 있긴 있어요. 우리가 군용으로 방탄복을 만들 때 지금 방탄복이 너무 두꺼우니까 차세대 방탄복들은 아주 얇은 그천 사이에 뭐 갭을 0.5mm 정도 하는 천 사이에 시어티크닝 플루이드를 갖다 놓으면요. 총알이 날라올 때 총알이 날라올 때그 아주 높은 셔레이트로 충돌을 하게 되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시어티크닝이 강하게 발생하면 그 안에 있던 파티클들이 전부 내독을 형성해버려서 돌처럼 뭉쳐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총알이 그 방탄복을 뚫지 못합니다. 물론 충격량은 크니까 사람이 그 총알을 맞고 기절할 수는 있지만 총알이 관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 거죠. 그런 현상을 의도적으로 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시어티크닝이 나면 생산 현장에서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티크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시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왼쪽 그림에서 관찰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경계에 있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안에서 시어레이트 분포가 크기 때문입니다. 리오미터 안에서도 리오미터를 갖고 점도를 측정해도 시어티닝이 지금 그림처럼 데이터처럼 충분히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약간 완만하게, 그러니까 로컬하게 그 입자 입장에서는 가령 그 패러렐 플레이트의 1mm, 2mm 갭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공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경우에 따라서 시어티크닝이 나타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생산에서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어티크닝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만난다든지 또는 로컬하게라도 그런 현상이 발현이 된다든지 하면 사실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아주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냥 물에다가 HCl이 있어요. HCl의 파티클이 죄송합니다. HCl이 아니라 이게 실리카 파티클일까 싶은데요. 폴리스타이렌 파티클입니다. 죄송합니다. 폴리스타이렌 파티클이 있고요. 비분율이 40%. 그리고 크기가 110나노 정도 되는 실리카 파티클입니다. 이게 PS 파티클의 표면에 요 자체로는 실리카 파티클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표면 처지가 죄송합니다. 폴리스타이렌 파티클 자체로는 마이너스 처지들이 띄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럴 때 리펄션이 너무 강하니까 점도 커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점도 커브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물 속에 폴리스타이렌이 떠 있을 때40% 볼륨 프랙션으로 아주 스트레스가 가령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7 정도 될 때까지는 전혀 흐르지 않다가 그 이상 순간에서 급격하게 흘러서 점도가 낮아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여기에 HCl을 조금 집어내면은 H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온들을 잡아주는 거죠. 일부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리펄션이 완화되는 거죠. 리펄션이 점점 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없애주면 리펄션이 없어지면 그냥 뉴트럴 해주는 거죠. 그러면 뉴트럴 해주는 겁니다. 표면 특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달리해줄 수 있고요. 그걸 설명해주는 모델이 빙햄 모델입니다. 빙햄 모델은 일드 스트레스 이하에서는 흐르지 않고 그 이상에서만 흐르는데 그때 비스코스티가 뉴토니안 유체처럼 칸스탄트인 경우를 빙햄 플루이드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칸스탄트가 아닌 경우는 또 다른 모델들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입자 농도가 많아지면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가령 우리가 시어레이스를 보통 이제 수입 실험을 하면 점도 커브를 구하기 위해서 보통 시어레이트를 점점 올려주면서 실험을 하죠. 보통 이러고 실험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려줬다가 다시 내려주면 일반적인 폴리머 솔루션이라 그러면 띠닝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유체라면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복잡 유체를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의 입자계 소재들, 특히 입자 농도가 높고 구조를 많이 형성하는 애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쇼레이트를 증가시켜가면서 얻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쇼레이트를 다시 감소시켜가면서 실험을 하면 시작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로 보낼 방법이 없어져요. 또 재료에 따라서 이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을 가지고 이런 유체의 성질을 디파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질을 식소트로피라 그래요. 아주 강한 시간 의존성입니다. 어떤 경우는 스타트를 했는데 실험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시어레이트를 줄여주는 실험을 합니다. 값이 아까는 끝의 점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끝의 점이 높습니다. 얘를 리오펙시라고 합니다. 이런 성질을 그러니까 식소트로피와 리오펙시가 있는 거죠. 히스테리시스 중에 그만큼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쉬어 히스토리 디펜던스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쉬어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그동안 레이트 수입하면서 받았던 그때 겪었던 일들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다 기억에 남아 있고 그게 전혀 최종적으로 엉뚱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형성한 겁니다. 요 시작점과 끝점에 지금 점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작점과 끝점에 미세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가 심하냐 적으냐 차이를 있는 거지 대부분의 슬러리 페이스들은 이런 히스테리시스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왼쪽 커브처럼 값이 내려가는 경우를 식소트로피라 그러고요. 증가하는 경우를 리오펙스라 그러는데 이런 입자계 소재를 통틀어서 그냥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소재들을 식소트로픽 플루이드라는 말도 씁니다. 엄밀하게는 식소트로피와 리오펙시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런 강한 시간 의존성을 갖는 유체들을 식소트로픽 플루이드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시간 의존성 구조를 갖는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다르게 그 플로우 히스토리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히스토리 디펜던스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잘 설계하고 가공하려면 얘네들이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띠고 있구나. 그다음에 또 정지 상태 때 우리가 액을 만들었을 때또 그다음에 가공할 때각 단계별로 위치별로 어떤 그 시어 히스토리를 경험하니까
아, 그럴 때는 이런 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크, 슬러리, 페이스트 이런 입자계 소재들은 사실은 소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냥 조성을 얼추 맞춰 갖고 제로셔 비스커시티 또는 브룩필드 점도 한번 재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험을 한 튜닝 데이터가 있는데요. 입자계 소재 지금 하나는 일반적인 패러럴 플레이트를 쓴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가 패러럴 플레이트 쓴 거예요. 표면이 매끈매끈한 거죠. 그런데 2번은 그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표면이 매끄러운 거 대신에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된 플레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쓰면은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걸볼수 있어요. 입자계 소재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 표면에서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립이 흔한 일은 아닌데요. 입자계 소재의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패러럴 플레이트 픽스처들은 다 스무스하니까요. 거기다가 샌드페이퍼를 붙여갖고 실험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이런 플레이트를 시레이티드 플레이트라 그러는데요. 이런 거를 살 수도 있지만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요 슬립에다가 그러니까 일반 플레이트에다가 샌드페이퍼만 그 점착제 같은 걸로 붙여갖고 써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일반적인 패러럴 플레이트 갖고 썼다면 얘 점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상황과는 괴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데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입자 분산의 효과인데요. 특히 나노 입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노 입자를 쓰지만 사실은 나노 상태로 시스템이 잘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산업적으로는 그런 일을 만나기는 정말 드뭅니다. 실제로는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나노 수준이라 하더라도 가령 뭐 20나노라 하더라도 얘는 보통은 이런 애그리게이트 정도로 뭉쳐 있고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뭐 수십 나노 되는 거죠. 80나노 뭐 이런 식으로 애그리게이트가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있고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애그리게이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뭉쳐서 애글로머레이트를 형성해요. 얘는 작게는 수백 나노에서 수마이크론, 수십 마이크론 될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수마이크론 정도 되는 애글로머레이트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얘는 애글로머레이트는 시열을 잘 가해주면 애그리게이트로 쪼갤 수 있어요.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포텐셜 에너지 관점에서는 세컨더리 미니멈에 있는 애들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입자를 쪼개주는 거는 당연히 시어 폴스입니다. 시어레이트가 크리티컬하고요. 근데 애그리게이트를 다시 프라이머리로 보내는 거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거의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노 입자들은 자꾸 뭉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나노 입자를 만드는 분들은 서펙턴트를 뭐 심하면 70%까지라도 써서 분산을 시켜서 아주 좋은 나노 입자들의 사진을 얻을 수 있지만 산업적으로 쓰려면 걔네들을 건조시켜서 파우더로 만들어서 공급해서 다시 분산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는 다른 화합물하고 섞어서 해야 되니까 설령 액상으로 가져와도 다른 화합물과 섞이면서 응집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애그리게이트 수준이고 그다음에 그걸 믹싱을 잘 시켜서
애글로모레이트를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믹싱 정도를 믹싱 파워입니다. 여기서 효과는 믹싱 정도를 믹싱 파워를 바꿔주면은 믹싱 방법입니다. 믹싱 방법을 바꿔주면 그리고 비스커스를 측정해봤을 때 지금 P1 궤적을 나오는 거, P2 궤적을 나오는 거, P3 궤적을 나오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로 뭐 이런 부분은 워낙 믹싱이 안 돼서 사실은 뭐 일정하다가 증가하다 떨어지는 거 이런 건 넌센스입니다. 물리적인 성질은 아니고요. 단지 측정이 그렇게 된다는 것뿐이고 그만큼 액이 잘 분산되지 않아서 넌 유니폼한 엉터리 시편이다, 슬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믹싱을 얼만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조성이 똑같아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치면 입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거죠.